춘천 중도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군소 야당들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 의원 등 49명을 2차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혈세 부담 증가와 사업 임대 수익률 하향 조정 의혹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춘천의 시민사회단체와 군소 야당들이 강원도지사와 집행부를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고발장을 제출한 지 1년 만에 다시 고발한 겁니다. 부실 검증 짬짬이 승인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강원도민의 혈세 605억 원이 또다시 특히 최문순 도지사에 대해선 총괄 개발 협약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강원도 의원 46명도 모두 고발당했습니다. 도의원들이 승인안을 통과시키면서 이게 결국은 이 강원도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배임으로.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안타깝다면서 밀실 협약 논란 등은 행정조사가 아니어도 꼭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집행부에서 잘못을 좀 인정하고 있으니까 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진상규명을 좀 해나갈 텐데.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가 아니면 사실상 진상규명은 힘들다며 민주당의 태도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그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특이 조사로 해야 된다는 것이. 특히 통합당은 9월 임시회에서 행정조사권 발동을 위한 무한 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강원도에 대한 정기감사에 착수하면서 감사 과정에서 레고랜드 사업이 또다시 쟁점이 되진 않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